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토캐드 기술자격증 ATC급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남용입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오토캐드 기술자격증 ATC2급이라는 자격증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번 강좌에서 사용되어질 프로그램은 바로 2015 버전의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ATC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ATC 자격증의 어떤 그 취득의 원리,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취득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오토캐드, 그러니까 예전에 뭐 2011이라든지 뭐2013 이런 어떤 버전의 캐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그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 오토캐드 2013 또 기술자격증 오토캐드 기술자격증 강좌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캐드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좀 새로운 캐드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오토캐드 2015를 활용한 오토캐드 기술자격증 2급, ATC 2급 자격증 취득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오토캐드 기술자격증 2급을 소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www.eatc.co.kr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잘 구성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를 할수 있고 또 시험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시험에 대한 정보들과 자료들이 다 여기 홈페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험을 위한 오토캐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 세 번째, 레이어 설정 및 삼각도법. 기본적으로 ATC 시험은 삼각도법이라는 개념 가운데 이제 그 도면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도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과 타원의 관계 이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인트를 찾아서 그 포인트별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문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원과 타원의 관계를 이해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원이지만, 대각선으로 이 원이 잘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보는 방향에 따라 이 원은 타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네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작성된 도면에 치수를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수평 수직 치수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선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치수 변수를 우리가 변경해야지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치수 환경 설정 및 치수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에서는 예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까지 표현된 최종 도면을 이제 레이아웃에서 배치하는 부분까지 여섯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출 문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기출 문제를 이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다섯 번째는 이제 없는 것으로 하고요. 이게 한네 개의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기출 문제들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2015년도에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제가 이제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캐드 기술자격증 2급 소개 및 www.eatc.co.kr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기술자격증 2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2차원 도면을 삼각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 사이트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제목 우리 주소줄에 www.eatc.co.kr이라고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가 뜹니다. 기존에 이제 그 제가 만든 오토캐드 제 강좌 중에 오토캐드 2013으로 따라하는 오토캐드 기술 자격증 2급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홈페이지의 구성하고 지금의 홈페이지 구성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저 최신의 어떤 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험 소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오토캐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토캐드 한국 ATC 센터에서 ATC 자격증 시험을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시험 소개해 보시면 국내외 2천여 곳에 넘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지금 이 ATC를 자격증을 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992년 미국 오토데스크사의 국제 공인 자격 시험 주관인 미국 드레이크사와 함께 오토캐드 퀄리피케이션 이그제미네이션 시험을 적용으로 한국 내에서 이의를 실시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014년 1월부터는 ATC 자격증 시험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서 다양한 CAD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 자격증 시험 등 특화된 종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오토캐드 기술 자격증 2급, 1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ATC 자격증 1급, 2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구성, 우리가 지금 2급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2급에 대한 시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ATC 오토캐드 2급은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각종 설정, 조작, 2차원 도면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TC 센터 출제위원회에서 출제한 기계, 건축, 산업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이런 어떤 요구의 근거에 맞춰서 2차원 도면을 오토캐드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00점 중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급도 뭐 동일한 얘기입니다. 1급은 이제 필기 시험이 이제 가산점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출제 유형을 보시면 다음과 같죠. 다면체, 그러니까 면이 여러 개인 그런 어떤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림에서처럼 여기서는 굳이 원과 타원의 원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구의 형태입니다. 이 구가 이런 어떤 사산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지금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런 어떤 구의 형태들이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복합체 모델링이라는 것은 뭐 이런 어떤 구가 있고 구가 보시면 구가 또 타원으로 타원으로 변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요런 어떤 그 다면체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시험 응시 조건에 의거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건데요. 모형 공간에서 이런 도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탭, 즉 이제 레이아웃 공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레이아웃 공간에서 표제란 A와 수원 번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곽선과 타이틀 축적을 기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해진 레이어가 있습니다. 0번,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치수선, 뷰포트. 뭐, 도면층 명칭으로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델, 히든, 센터, 딤, 엠뷰라고 여러분들이 레이어에서 기입해 주셔야 되고요. 0번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 종류는 뭐 실선, 컨티뉴, 히든, 센터, 그 다음에 컨티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선은 화이트, 흰색, 수문선은 옐로우. 이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심선은 그린, 녹색이죠. 치수선은 딤이죠. 레드. 그 다음에 엠뷰, 뷰포트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이 엠뷰선은 시안이라고 그러죠. 하늘색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점사항으로 보시면은 이 감점사항을 여러분들이 좀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치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24점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치수가 틀렸거나
연관점을 유추하는 데서 잘못 따온 경우는 무조건 24점을 감점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객체가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라인 타입 불량 16점, 선 연결 상태 불량 8점, 선의 중 겹침 8점, 화면의 구성에 도면의 개수만큼 생성하여 도면 크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10점이고 동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 5점이다. 출제 도면에 명시된 축적은 줌 비율을 반드시 이용해라. 줌 팩터라는 명령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 10점이 감점된다. 치수 개입은 출제 도면대로 똑같이 하는데 딤 변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수 변수죠. 치수 숫자를 조절해라. 2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제 상태는 출제 도면에 명시된 용지 크기를 리미트로 설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의 공간은 레이아웃이죠. 유지하고 도면 전체적 균형을 배치해야 된다. 12점이라는 얘기죠. 라인 타입은 LT 스케일로 조절하고요. 출제 도면과 같이 실선과 구분되어 보이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이 감점에 대한 감점 사항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불합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격사항으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모든 객체의 도면에 모든 객체를 도면 공간에 했을 경우 배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모델 공간에 안 하고 도면 배치 공간에 했을 경우죠. M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선이 한 개라도 누락됐을 경우, 치수 개입이 50% 미만일 경우, 배치 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다 실격 처리, 감점 처리도 안 하고 바로 실격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정시미수시시험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ATC 시험은 정시시험 2주에 한 번씩 치는 2주 간격으로 치는 시험이 있고요. 수시시험이라는 것은 그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업훈련학교 같은 데서 단체적으로 이제 시험이 필요할 경우는 이제 수시시험을 ATC 담당자와 함께 그 시험 강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수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접수라는 부분으로 가보시면은 2015년도 시험 일정이 쭉 나와 있고요. 2주 단위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날짜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선택하시면은 관련된 고사장이 쭉 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역과 가까운 고사장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접수하시기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 비용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나오지만은 한 5에서 6만원 정도 여러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나가 보시죠. 시험 접수를 하게 되시면 이런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당일날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위에 보시면. 그래서 로그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지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시험 보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신다는 거죠. 이제 시험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 그러죠. 저는 이제 그 시험 감독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르게 나올 텐데요. 시험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상단에는 이제 수험 번호, 여러분이 접수했던 수험 번호를 넣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제 인증 코드를 넣게 되어 있는데 이 인증 코드는 시험 시작하기 1분 전에 시험 감독관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인증 코드를 넣고 여러분들이 시험 사이트가 이제 오픈이 되게 되고 그 시험 사이트에서 문제 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문제 보기를 클릭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문제 보기 바로 버튼 바로 위에 보면 템플릿 파일 받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템플릿 파일 받기 버튼을 눌러셔서 바탕화면에 그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받아 두시고 그 템플릿의 그 파일 이름은 여러분 수험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CAD에서 오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 보기 했던 문제와 대조해 가면서 시험 문제를 푸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장하신 다음
수시로 저장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시험 사이트에 상단에 보시면 파일 찾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찾기 버튼 눌러서 최종 작업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셔서 파일 채출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 채출은 20번, 30번, 100번 여러분이 수시로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혹시나 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생기면 다시 수정하셔서 저장하셔서 다시 파일 찾기 하셔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감독관이 시험 종료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시면 그때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시험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정보는 여기 보시면 시험 정보라는 부분이 있는데 눌러 보시면은 모의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기시험 보는 방법 익히기 있죠. 얘는 이제 1급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여기 보시죠. 로그인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수험 번호를 넣게 돼 있고요. 인증 코드를 넣게 돼 있습니다. 인증 코드는 우리가 시험 감독관이 1분 전에 시험 시작 1분 전에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시험 사이트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시 시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1시간 반이죠. 90분 시험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응시 조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자동 저장, 세이브 타임을 5분으로 설정하라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시험 감점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걸 해주는 이유는 컴퓨터가 갑자기 시험 장소에 따라서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가 생기고 오류가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세이브 타임을 안 하더라도 수시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여기 템플릿 파일 받기 하셔야 된다 그랬죠? 얘를 클릭하시면 응시 조건을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템플릿 받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면, 저장을 하시는데,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셔야 돼요. 바탕화면 저장하시고, 저장.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보기 눌러보시면 시험 문제가 뜨게 됩니다. 품질은 높음으로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이셔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시면은 이 화면을 확대해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D에서 아까 그 파일을 오픈시키는 어떤 화면이 나왔었죠. 게 떴네요. 자, 그래서 CAD에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 템플릿 파일, 바탕화면 저장의 템플릿 파일 오픈하셔서 아까 보셨던 그 문제 보기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하나 뭐 여기 보시면 기출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출 문제를 여기 다 담아놨었는데 여기 기존 기출 문제 보러 가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볼수 있는 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신 문제들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벌써 이제 5월 23일 문제가 이제 떠 있네요, 그죠? 아, 그래서 이 최신 문제를 클릭하셔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다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런 PDF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AutoCAD 기술자격증 2급 소개. 지금 ATC 2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www.eatc.co.kr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